오늘은 착할 선자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을 보면 한글 모음 요가 보입니다. 키를 재는 기구 키가 보입니다. 요, 키. 키는 22로 간주해도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요가 보입니다. 요. 미음이 보입니다. 용. 용. 요키도 양으로 간주합니다. 양념. 그래서 양념으로 생각하면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내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양념, 착할 선. 양념, 양념, 착할 선. 양념, 양념, 착할 선. 그러면 정리하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자를 쓰면 됩니다. 요, 키, 용, 양, 용, 양념. 감사합니다.